네, 안녕하십니까. 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연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잘 보내고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희 영화 30일은 우리 이제 연휴 마무리하기에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어서 연휴를 마무리하기에 여러분한테 관객님들한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우리 30일의 주역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강하늘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영화 30일에서 노정열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? 아니요. 저 아직 못 쉬었거든요. 아, 좀 더 쉬고 싶은데. 좀 더 쉬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? 네. 그죠? 그러면 우리 영화 잘 찾아오셨습니다. 우리 영화 정말 편하게 앉아서 그냥 편하게 웃다 가시면 되는 영화거든요. 너무, 야, 얘네 얼마나 한번 이 영화 얼마나 웃기다 보자 이런 마음 말고요.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제 할 때가 와요. 근데 참지 마시고 그냥 옆에 전염되는 거 아시죠? 하다가 이제 그게 빵 터지는 웃음이 될 겁니다.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시고요. 여러분들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30일에서 홍나라 역을 맡은 정성. 벌써 싸움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뻐요. 아,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잖아요. 이렇게 추석의 끄트머리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영화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면서 저희 영화 보면서 2시간 동안 마음 편히 웃으시고 돌아가셔서 맛있는 것도 마저 많이 드시고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그리고 우리 주연 강하늘 배우랑 정소민 배우가 직접 우리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비빔밥과 파스타를 준비해 왔는데요. 여기다 강하늘 배우랑 정소민 배우가 직접 선택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. 그래서 하나씩 전부 드리고 싶지만 저는 혹시 자취하는 분 계신? 네, 저 저기 제일 먼저 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자취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자취를 하시는군요. 저기 그러면 죄송합니다. 그러면 3인 가구 이상 계신가요? 저요. 아, 예. 저. 혹시 앉아 계세요. 그냥 할게요. 10년 이상 된 커플 계시나요? 이렇게 13년 이상, 15년 이상, 네. 감사합니다. 막 엄청 고급진 비빔밥 고급진 파스타는 아니에요. 너무 못 받으셨다고 너무 가지 마시고. 저기 편의점 가면 사실. 네, 감사합니다. 나가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영화 재밌게 즐겁게 보내시고 주변에 많은 좋은 인성 부탁드립니다.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인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.